조심해야 되는 게 나무에 상처가 또 생길 수가 있으니까. 두 분 다 일은 안 하시고 껍질만, 설명만 하시는 것 같아요. 나무 껍질만 벗겨내는 게 너무 조심해서 하는 것 같아요. 너무 세게 하면 상처가 생기니까 쉽지가 아니, 않습니다. 얼마 하지도 않았는데 상처가 생겼어요. 상처 생겼는데? 무슨 중계하십니까? 이거 안 보이게 해야 되는데 이거. 내 고향 닥터도 깊은 한숨이 절로 나옵니다. 벌써 기본적으로 이게 보세요. 이게 들 수가 없어요. 들 수가. 그래서 한번 다들 이러고 한 5분만 있어보세요. 허리가 어부지부지 아프죠. 그럼 허리가 너무 아프면 어떻게 되냐면 무릎을 꿇굽혀야 돼요. 이렇게. 그러다가 또 그러면 이제 무릎이 또 망가지는 거죠. 아. 그러니까 무릎이 아프면 다시 드는데 그러면 또 허리를 굽혀야 돼요. 악순환이네요. 아이고. 선생님 저기 가줄게. 아, 별일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우리 카메라 감독님 이거 힘들어요? 힘 안 들어요? 자, 힘들면 끄덕끄덕. 아, 어머니 이거 생각보다 쉽지가 않네요. 농사일은 다 그래. 나이도 젊으신 분. 농사일은 다 그렇게 거북해요. 생각보다 젊진 않습니다. 네, 여기까지만. 어머니 좀 쉬세요. 아, 좀 쉬시라니까 그걸 또 가서 하고 계시면 어떡해요. 그래, 걸어올 때는 쉬잖아. 아이고. 걸어오면서. 걷는 게 쉬시는 거예요? 응, 걸어오면서 쉬고. 아이고야. 이거 혼자 하신다는 거잖아요. 허리가 우릿한 느낌이죠. 야, 이거 무릎도 아프고. 이거를 몇 년 하셨다고요? 15년. 그 하루 저녁에 잠을 뭐 한 3시간 자가 잠을 못 자요. 아프셔서? 길이서. 그 다리, 발이 저려서요? 응, 이 다리를 높은데 언제 놓으면 좀 덜하고. 네네, 내려놓으면 그러시고.